안녕하세요. 오늘은 픽사크 아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영상이니까 어려운 건 빼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이동하는 거 간단하죠? W, ASD 키로 움직일 수가 있고, 마우스 좌클릭 공격, 마우스 우클릭하면 쉴드를 들어가지고 방패 모드로 들어갑니다. 뭐, 쉴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속 방패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주면 인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다시 한번 휠 누르면, 그 3인칭이죠, 이건. 시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채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무기나 도구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무기를 든 상태에서는 채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맨손이죠? 이때 이제 바닥에 있는 글래스를 누르면, 이렇게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2키를 누르면 채집이 됩니다. 하지만 무기를 들게 되면, 지금 무기를 또 들었죠? 그러면 채집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무기를 들면 채집을 할 수가 없고, 맨손 상태일 때 채집을 할 수가 있고, 도구를 들고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싶으면 맨손으로 파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때 곡괭이를 들어주면 좀더 빠르게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도끼를 든 상태라면, 이렇게 도끼를 들면 땅 파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땅 파기를 하기 위해서는 곡괭이 아니면 맨손, 반대로 나무를 패기 위해서는 맨손 아니면 도끼를 들고 캐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으로 동물을 죽이다 보면,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공룡을 죽이다 보면 확률적으로 이런 상자가 나오게 되고, 2키를 눌러서 해당 아이템을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뭐 초반에는 별로 안 나와요, 상자들이.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상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자는 꼭 드셔야지 중요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알려드리면, I키를 누르면 요 상태 창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 여기 있는 거 당연하겠죠. 여기 있는 거 자기 가방, 여기 밑에 있는 거 자기가 이제 단축키로 지정하는 아이템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캐릭터 상태입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이 방어구예요. 그래서 방어구를 제작하고, 이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방어구를 입을 수가 있고, 여기 마지막이 방패를 넣는 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알려드렸지만, 방패를 들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방패를 이제 들이대고 방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용하셔가지고 컨트롤러 방패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상태는 뭐 자기가 있는 상태예요. 내가 어느 섬에 있고, 뭐 날짜가 몇 일차고, 시간이 몇 시고, 그러니까 밤낮이죠. 온도가 뭐고, 지역이요 뭐고,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여기고, 그 다음 밑에가 조금 중요합니다. 캐릭터의 HP, 스태미나, 각종 상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레벨업을 하면 여기 마우스 커서 있는데 플러스 상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탯을 올려줄 수가 있고, 요거를 올려줘야지 이제 캐릭터가 강해지기 때문에 꼭 레벨업을 하시면 여기 생깁니다. 플러스 칸을 눌러주셔가지고 스탯을 올리셔야 돼요. 뭐 HP 같은 경우는 포션을 먹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스태미나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이렇게 시프트 키를 누르고 뛸때 스태미나 이 번개 모양이 소모되기 때문에 적당히 뛰고 걷고를 반복하셔야지 정말 중요할 때 계속 뛰댕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배고픔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서 구운 음식을 먹고 있고, 물 같은 경우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몸이 다안 들어가게 되면 물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닥을 한칸 부셔가지고,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에 부셔서 몸이 전부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 게이지가 차게 됩니다. 뭐 굉장히 단순하죠? 예, 그 다음 다시 인터페이스 창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 단축키를 설명해 드리면, 이 단축키에 있는 무기들은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시키면 되고, 드래그로 뺄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템 버리실 때는 요거 누르고, 아이템 버리기 누르면 버릴 수가 있고, 10개까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무기와 HP 회복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요 단축키에다가 설정을 해두면 굉장히 쉽게 그때그때 아이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과 아주 간략한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무기를 들고 싸울 때는 뭐 무기가 좋으면 애들이 굉장히 잘 죽어요. 근데 무기가 안 좋다면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초반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상대를 보고 각이 안 나오면 좀 약한 공룡을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기는 도전적이다, 근데 무기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공룡의 힘을 빌려서 같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아주 기본적인 공룡들을 테이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